오늘은 3월 9일입니다. 날씨가 따뜻했고, 오전에 선거를 마치고, 지금 제 농장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촬영된 거 영상 후반에는 지난해에 벌 선생님 네 가서 밤나무 접목을 한그 내용들이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금 영상 앞쪽에 제 밤나무를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하단에 접을 한게 아니고 여기는 1m 이상 되는 곳에 세 군데를 접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접목 부위가 있는데 접목 부위 다른 곳에 맹아가 났어요. 맹아 처리를 제가 못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요. 네,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3월 7일인가 지난해 한것 같은데, 네, 그때는 복숭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일찍 했습니다. 원래 지금 제가 있는 이 중부 지역에서는 3월 말, 그다음에 4월 초에 하면은 딱 적기가 되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개념을 좀 고려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고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고접을 한 분명한 이유는 밤나무는 1900년대에서부터 그 동고병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병원균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썩어 들어가는 말로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큰 거건 작은 거건 그게 걸리면은 밤나무는 끝이 나는 거죠. 이 부분에 걸렸다면 위에 부분은 다 죽고 이 아래서 그냥 쓸데없는 맹아가 나오니까요. 그래서 동고병 그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고접을 합니다. 고접을.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거죠. 이거는 전문가들이. 예, 아시겠지만 뭐 제가 눈이 나는 전문가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접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세 군데 해가지고 세 군데 100% 활착이 됐고요.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. 밤나무는 부름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00% 다 활착이 되죠.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오네요. 전투기가 지나갔습니다. 이 근처가 미군 기지가 바로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전투기들이 뻔치 뜨네요. 그래서 맹아 제거를 한 상태,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접목이 확실하게 돼 있고, 이 접목 테이프는 여기는 나무가 컸기 때문에 비닐로 했습니다. 비닐.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시기에 잘라줄 거고요. 풀러주든가, 잘라줄 거니까요. 그러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. 이 기존 밤나무와 그다음에 접목한 우량종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녹지대에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올려드리고 없으면은 여기서 그 밤나무 잎을 주워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비교 영상을 봐주십시오. 이 전지가 위고요. 전지가 위에 있는 이 잎이 재래종 기존 밤입니다. 기존 밤이고, 그다음에 전지가 위 아래에 있는 커다랗게 보이는 게 울트라 슈퍼 대왕밤. 제가 명명을 했어요. 울트라 슈퍼 대왕. 그리고 이 밤의 특징은 다람쥐 피해가 없습니다. 다람쥐 피해가 없어요. 하도 커가지고
다람쥐가 입에 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람쥐 피해가 없는 밤이다. 그래서 자칭 울트라 슈퍼 대왕밤. 예,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존 밤에 접목을 하는 거죠. 예, 이제 뒤에 영상들은 제가 볼 선생님네 가서 실제로 떠들면서 했던 그 내용이 되겠는데, 초장 부분에는 흔들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그래도 내용은 건져 들으셔야지 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보시겠습니다. 밀식이 되어 있는데 거의 1m 제 키 정도 되니까 1m 70 이상 되는 곳에 고접을 한 겁니다. 고접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살아 있고요. 옆에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예. 아그로테프 벗겨져 나간 거, 이 부분이 접목 부위가 되겠습니다. 이것들은 살구, 그 다음에 매실류가 되겠어요. 예, 지난해 했던 겁니다. 지난해 이렇게 아그로테프라 광분에 테이프기 때문에 알아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습니다. 예, 올해 꽃이 피네요. 예. 네, 이 나무도 제가 접목을 한 건데 2.5m 정도 됩니다. 느릅나무에, 일반 느릅나무에 황금 수양 느릅을 붙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척척 늘어지고 있습니다. 새순이 나면 센 노란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네, 이쪽에도 접목한 수양 느릅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접목을 하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집니다. 그래서 몇천원짜리 나무가 몇십만원짜리 나무가 되기도 하죠.